안 오게. 우리 걔들 저기 수 버려놓고 거기서 나오자. 전통 한옥을 요사이 감각에 맞게 커피 숍으로 변신하였습니다. 보시나 바와 같이 이 한옥 전면은 기둥을 빼고는 전부 통유리로 버섯 먹으러 가자. 버섯 키우는 거야? 계량하여 아주 확 트인 전망이 좋은 곳으로 하였습니다. 그러면 이 건물에 집뒤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경 큰 바위와 나무들, 잔디, 저 뒤에 보이는 산들은 경주 남산이 되겠습니다. 경주 남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폴콘이라는 커피와 빵 전문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폴콘이라는 뜻은 독일 말로 통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독일 전통빵의 폴콘에서는 건강한 빵, 우리 빵 중에 건강에 좋은 통밀로서 만든 빵으로서 정직한 빵, 또 좋은 빵의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. 이 건물 뒤에도 대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져 있습니다. 그리고 건물 뒤에도 벤치를 놓아서 쉴수 있는 공간, 이 안에도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도로 건너편에 원흥입니다. 멀지만 그큰 능들이 어렴풋이 보이기도 합니다. 이 위치는 바로 원흥의 동쪽편이 되겠습니다.
이 한옥의 중간 통로는 현안으로 시설되었습니다. 한옥이니까 가능한 시설입니다. 잘 정비된 조경과 대문이 이 앞에는 우리 고인 연못이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연못이 몰보라가 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 안쪽에